가요. 어디로 가냐고 뭘 알려주고 가라니까. 잘 타서 얘기할게요. 아, 잘 타서? 네. 다녀올게. 가요, 가요. 저 거기 가면 돼요. 어디? 평안시장. 아니, 어때? 네. 다르지. 뭐라고요? 다르지. 아까 집에서 봤을 때랑. 전 준비하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웃어? 다르잖아. 달라요. 기분이. 여기는 뭐가 있어서 가는 거야? 경안시장이요? 경안시장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경안시장은 그거 있대요. 그 먹거리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베트남 쌀국수 집이 있대요. 오, 그 안에? 그 안에. 아, 옛날 영상들 봤는데 옆집에 쌀국수를 진짜 많이 드셨던데. 그러니까 베트남에 참 있었으니까 주식이 쌀국수니까. 야, 옛날 영상들 보면 나하고 옛날 영상하고 좀 나이 차이가 좀 느껴지나? 그래서 살찐 것밖에 안 보여요. 나이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근데 이 수염이나 머리나 이런 데가 좀 하얘졌지. 언브로큰 하고 나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왜요? 지금 왜요 하는 애가 자꾸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퇴근 때까지 그냥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언제 한번 이거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으면은 찍고 싶어. 카메라만 돌아가면 그냥 진짜 잔소리 안 하는 척 하려고 그냥 얌전히 있으니까. 어? 카메라 안 돌아가면 뭐. 아, 주영이한테는 잔소리 하나도 안 하면서. 주영이 올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잔소리를 안 하죠. 나하고 찬영이는 올바르게 안 살고 있다라는 얘기야. 아니, 지금? 잔소리할 게 많다니까요. 나하고 찬영이가? 네. 잔소리할 게 뭐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좀 둘 다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 생각나면 할까? 생각 안 나?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내뱉고 있는 거야. 그냥 감스지 감스. 나하고 찬영이가. 아니에요. 알아. 아니 그냥 얘기한 거야 나도. 그냥 생각나서 내뱉는 거죠. 어. 아니 근데 약간 서울에서 네. 한 40분? 40-50분 거리? 40분? 어, 너 완전히 네.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뭐야? 그런 옛날식 진짜 재래시장. 여기 잘 돼 있는데요? 지금 그냥 밖에서 보기에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재래시장은 네. 이게 그 항상 그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재래시장인데 요즘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잖아. 이렇게 많이 해놨죠, 바꿔서. 어. 약간 적응이 좀 안 돼. 어, 배고프다. 빨리 먹으러 가요. 배고파? 네. 아니 족발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메뉴 바꿔야 되나? 어, 족발 맛있겠는데? 족발 구경할까? 아, 뭐 파리 같은 거 그거구나. 아, 근데 말라고. 깔끔하지 않아요?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오, 뭐야 여기? 어때요? 오, 여기 이건데? 뭐야? 그러네? 어, 나 케밥 엄청 좋아하는데. 먹을 거 너무 많죠? 어, 닭꼬치도 좋아하는데. 오, 이거요? 어, 여기, 여기에요. 아, 여기야? 감성 어때요? 너무 좋은데? 감성 너무 좋죠? 식당에서 먹는 거 같은데? 그니까. 그거 해주세요. 뭐? 뚱땅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쭈뱅입니다. 뚱땅. 아, 해맑다. 좋다. 아, 여기 앉을까? 아, 여기서 이거 먹고 네. 옆에서 이 사탕수수 주스 마시면 되겠다. 아니 여기 디저트 가게네. 베트남 디저트 어, 가게. 여기 친구분이신가봐. 같이 하시는. 아니 여기 뭐가 많네요. 쌀국수만 있는 게 아니고. 쌀국수하고 네. 요거 하나 먹고 싶은데. 그건 뭔지? 덮밥이야? 깜슨? 깜슨카. 네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뭐 먹어? 저요? 저 쌀국수 먹을래요. 쌀국수? 네. 쌀국수 두 가지 있어요. 매운 고수. 매운 거하고 빈틈하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씩 주시고요. 뭐 세 개. 뭐 베트남어로 하는데 한국말로 대답하시는데. 어, 아 여기 베트남 같아. 아, 진짜 베트남 같은데? 네, 여기야. 안에도 베트남 같아요. 아, 그래? 네. 어, 맛있겠다. 색깔 불량스럽고 좋은데. 아, 맞아. 불량식품 맛도 불량식품 맛나. 네? 아, 먼저 드셔보시지. 나 이걸로 그냥 마실게. 아. 약간 아유. 그 웰치스 딸기 맛에 약간 불량함을 조금 불량함. 넣었어.
가루 같은 걸 좀 더 넣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먹었던 맛인 것 같아요. 맞아. 한 번쯤은 다 먹어본 맛이지. 맞아, 맞아. 하늘이가 그냥 이걸 맨날 달고 살았었거든요. 아, 이걸요? 좋아해, 하늘이가 이 맛을. 이거 베트남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 베트남 같네. 어, 그러게. 너무, 너무 깔끔하게 주는 거.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진짜요? 우리 신랑이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유튜브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베트남 분인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네, 12년 됐어요. 12년 되셨어요? 어. 이거 알아? 베트남에 가면은 항상 주는 야채. 맛있겠다. 와. 아, 이거는 약간 그거구나. 이거 뭐예요? 그 분복 회 같은 그런 네.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분보라는 음식. 그때 길거리에서 저 먹었었잖아요. 분보 회. 이거는 쌀국수. 근데 얘가 더 짭짭하네. 그러네. 얘는 5천 원이 아닌가 보네. 얘 얼마지? 어, 뭔가 근데 되게 정갈하게 네. 나온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그저께 먹은 술을 오늘 해장할 줄이야. 해장으로 딱이죠. 면이 찰져 보여. 어때요? 맛있구만. 맛있구만. 베트남에도 되게 여러 종류 쌀국수가 있는데 진짜 막 갈비탕처럼 엄청 진한 데가 있고 좀 라이트한 데가 있고 네. 그 라이트한 라이트요? 그래도 베트남스러워요? 아, 충분히, 맛이? 충분히. 약간 내가 베트남에서 자주 먹었던 방법은 네. 고기에 요거 말고 그 연두색 그 매운 칠리 알아? 그때 같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딱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아, 이러면 고기가 네. 느끼할 틈이 없어. 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국물만 먹어. 아. 어, 아니다. 나도 국물 좀 먹을까? 네. 오, 베트남 맛이 나. 우와. 맛있는데? 와, 이건 진짜 진한 국물이다. 뭐야, 외국 사람이 분보 먹네? 아니, 여기 선지 드는 게 너무 좋아.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 면을 먹어봐. 면은 이면이 아니야. 아, 그러네. 어, 약간 그 우동면이라 그래야 돼? 짬뽕면이라 그래야 돼? 그런 쌀국수면이야. 어때? 괜찮아? 저는 이거 근데 분보보다 쌀국수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그때도 내가 보니까 분보가 근데 약간 풀어가 확실히 좀 있는 음식이거든. 맞아. 그 면이 특이하다. 맛있다, 분보. 맛있죠? 조금 더 베트남스러우려면 더 꼬릿해야 돼. 맞아. 더 꼬릿한 향이 많이 나야 돼. 그때 먹었던 게 더 꼬릿했던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거 뭐라 했죠? 껌순. 껌순? 껌순은 얼마예요, 껌순은? 8,000원. 분보는? 분보. 분보. 7,000원. 7,000원. 맛있어요, 어떻게 해요? 넌? 어? 네. 넌? 넌. 응. 네. 원래 어려운 발음이야. 응. 혹시 이거 돼요? 사탕 주스? 사탕 주스 옆에. 아, 시켜야 돼요? 네. 아, 안녕하세요. 마셔볼래요? 네, 마셔볼래요. 할래요? 오, 진짜 사탕 주스가 있어. 네. 직접 짜요. 직접 짜는 거예요? 우와, 네네. 우와, 우와. 오. 베트남 같은데. 레몬을 좋아해요? 어디요? 레몬. 레몬 좋아해요. 네. 그렇게 찍은 레몬 같이 짜볼게요. 어... 맛있어요? 아, 맛있네요. 해장 완료? 아니, 해장은 뭐 다 한 상태로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쌀국수 먹는 게 잘 어울리지? 사탕수수 먹으면서 시장 한 바퀴 돌면 되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드셔보세요. 베트남스러운지. 베트남에 사탕수수 만드는데 앞에 가보면 벌들이 엄청 꼬였어요. 이게 다니까 엄청. 아, 달달한 거예요? 사탕수수가? 근데 왜 사탕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오, 진짜? 그래서 사탕수수구나? 베트남 사탕수수가 더 단 거 같아. 그래요? 강도가. 오, 우와. 맛있죠?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와, 원샷. 아, 3차는 금방 썼다. 저희 계산 24,000원. 24,000원. 아, 이게 한 이게 아, 한 25,000원 하거든. 어, 반가워하셨어 사장님이 끝단도 보고. 감사합니다. 가만히. 가만. 근데 어때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요? 어. 나 이런 대추 엄청 좋. 에 하나만 주세요. 가져갈래? 아니 아니야. 여기요. 갑자기 아. 대추를 사주. 네, 뭐 드릴까요? 어? 사과 대추? 이게 더 맛있는 건가? 네, 아니야, 이거 이미 다 맛있죠. 텔레비에서 나왔어요. 텔레비로 드시면은 텔레비로 나와요. 저요? 감사합니다. 저요? 아. 여기도 멋있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요. 아유, 또 이 미인을 알아보시는구나. 이모들이 날 좋아해요. 저요. 감사합니다. 아, 나의 아, 정말요? 이모도 지금 이뻐요.